이제 양질의 질문 또좀 가벼운 것도 괜찮으니까 적극적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원 가면 여자친구 생기나요? 생기나요? 안 생겨요. 갑자기 확 떨리는데. 그러니까.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해보시. 시작합니다. 4, 3, 2, 1.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봉구 라이브에. 잠깐. 다시. 정신 차리고. 네. 지금 코디네이터 분 중에서 우리 국가 진짜 좋다 예비봉사단 여러분들 우리 국가 와라 추천해주고 싶으신 분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국가명 저희가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디 몽골 한번 연결해 볼게요. 몽골 되게 많은데. 어? 네, 안녕하세요. 몽골사무소 박명산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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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되겠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몽골로 꼭 봉사활동을 와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한 1분 정도 PR 가능하실까요? 여보세요? 지금 뭐, 지금 살아 계시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분이에요, 1분. 저 시간 없어요. 몽골은요? 살아 계시죠? 네, 시작해주세요. 네, 우리 몽골은, 네, 일단은 언어가 한국어와 같은 어순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언어 습득에서 굉장히 쉽고요. 많이 떨리시나 봐요. 네, 그리고 다양한 그, 네, 몽골 코디님, 코디님, 잠깐만 기다려. 코디님, 1분, 저희가 1분 드린다고 했잖아요. 이거, 그거 적어가지고, 1분치 적어가지고 이따가 다시 오세요. 아셨죠? 네, 시간 관계상 끊겠습니다. 이따 다시 연결할게요. 네, 그냥 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몽골 코디님, 1분치 정리해가지고 저희가 좀 이따 다시 할 수 있는 기회 드릴게요. 자, 그러면 저희 이거 다 못했으니까 저희 그, 누구, 네. 다른데, 어디. 여기. 네, 시작하세요! 준비됐습니다. 네, 드넓은 초원과 많이 뛰어노는 몽골. 우선 봉사단 파견 국가 중 비행기로 3시간밖에 걸리지 않는 한국과 가장 부담스러워서 우리와 비슷한 국가에서 애초스 키우며 한국당이 만들 수가 있어서 매일 타이탄하고 한국이 잘 되는 국가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또한 해외 봉사회가 우리가 더 넓은 곳에서 많이 도전하실 것 같아요. 몽골은 말라야 등결하는 국가이었고 홍수신 등재한 사고가 생겼고 그리고 해외 안에서 모두 안전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동안 활동한 명령으로는 우리 동의나 한국이나 유럽이나 한옥, 사회복지, 체육교육, 한국들이 활동했고 여러분들이 오셔서 활동을 즐기게 할 수 있도록 몽골상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인생이 만족하고 현지역으로 자기 개발의 기회까지 몽골로 오셔서 많은 것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코유타 해외봉사단 놓치면 후회해요. 네, 몽골님 일단 1분 됐으니 끊을게요. 이거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송명선 기자님 잘 들었습니다. 네, 아주 열심히 잘 해주셨습니다. 아, 저 이거 진짜 시간이 너무 월드프렌즈 코이카에서 엄선해서 준비한 VIP 선물박스는 저희 사랑스러운 후배 끄덕이가 지금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왜 끄덕 씨는 복면을 썼어요? 생뚱맞게. 아, 원래 끄덕이가 진짜 네. 부끄러움이 많아요. 근데 제가 오늘 동시 접속자 수 150명 이상 넘으면 저희 끄덕이 얼굴 공개 들어갑니다. 저희 끄덕이가 좀 멋있어요. 테만 봐도 딱 나오지 않습니까? 아, 전 이거 단원 가면 여자친구 생기나요? 생기나요? 안 생겨요. 진짜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케바케. 저는 케바케? 없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페루에 2010년에 봉사단원으로 파견되어, 네, 사랑하는 님을 만나, 지금 9년 동안 함께 사랑하는 님과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건 제 100% 레알 실화 얘기고요. 네, 지금 남자친구가 열심히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니면서, 네,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자리를 빌어서, 띠아모 한마디 남겨드리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방글라자 루안다 태국 나 국무총리 방글라도 했습니다. 태국 루안다 부탄 코디님들 뭐 지금 코디님들이야 다 지금? 밤 지금 일어나고 지금 뭐 하시는 거 이사님이 보고 계신데 지금 이사님 보고 계세요? 저는 지금 잠깐만 지금 이사님 사랑해요 나왔습니다. 그 이민지님께서 건축 전공인 직장인입니다. 학교 다닐 당시 컴퓨터 디자인 포토샵 일러스트를 사용했어서 어느 정도 사용 가능한데 컴퓨터 디자인 분야로 지원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아까 이렇게 봉사단 모집 관련해서 궁금증이 있으실 때 저희가 봉사단 모집 상담센터로 전화하시면 네. 또 친절히 질문을 해준다고 했는데 전화 찬스 한번 쓸까요? 그럴까요? 전화를 한번 잠시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88-0434 네, 안녕하십니까. 봉구 라이브에서 전화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안녕하세요. 저희는 봉구 라이브라고, 네, 이민지 님께서 어떤 질문을 주셨냐면, 지원이 가능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민지 님. 잘 들으셨죠? 지원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저희가 또 나중에 일반 면접 오실 때 출착하시라고 네. 네, 저희 월드프렌즈 VIP 박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봉구라이브의 준자 짱짱이었습니다. 안녕.